44번 나이테입니다. 네, 나이테는 수심주의 둥근 띠를 말하며 수목의 연수를 말합니다. 수목의 연수. 자, 성장은 봄에서 여름까지 완성하여 넓고 유연한 춘자가 되고, 봄에서 여름까지,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좁고 견고한 추체가 됩니다. 나이테는 춘재부와 추재부를 거쳐서 다음 춘재부까지 이르는 것을 나이테라고 하죠. 158번 문제. 춘재와 추재로 구성되어 나무의 무늬를, 무늬 결을 결정짓는 나무의 조직은, 해서 나이테가 되겠습니다. 145번 목재의 흠입니다. 흠은 갈라짐, 옹이, 혹, 송진구멍, 껍질박이, 썩정이 등이 있죠. 자, 갈라짐은 심재의 섬유세포가 죽어 수분이 없어집니다. 수분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갈라짐. 옹이는 껍질의 흔적인데 섬유 이상 발달해서 생기는 것이 껍질의 흔적 옹입니다. 옹이. 혹은 섬유의 일부가 부자연스럽게 발달하여, 섬유가 부자연스럽게 발달하여 생기는 현상을 혹이라고 하죠. 송진구멍은 나이테 사이에 송진이 모여서 돋는 현상을 송진구멍. 껍질박이, 나무의 상처로 껍질이 나무 내부로 몰입되는 현상, 안쪽으로 들어가는 현상. 썩정이는 얼룩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패균이 내부의 섬유를 파괴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썩정이라고 하죠. 159번 문제.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목재의 상처는, 껍질의 흔적, 나이테가 밀치고 송진이 많아 단단합니다. 대패질이 곤란하고 나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옹이가 되겠습니다. 옹이. 오버레이 합판. 합판 표면에 합성수지나 종이, 배,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등을 입히는 것을 오버레이 합판이라고 하죠. 다음 중 오버레이 합판에 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그래서 답안에 보시면 합판 표면에 합성수지판 등을 입히는 겁니다. 합성수지판 등을 입히는 것을 오버레이 합판이라고 하죠. 147. 파티클 보드입니다. 파티클 보드. 자, 못쓰는 목재나 나무 조각들을 잘게 조각을 내서 접착제로 붙여서 만드는 건재입니다. 자, 표면에 목재의 잔 조각들이 불규칙한 무늬를 형성하고 섬유 방향에 따른 방향성이 없겠죠. 잘게 조각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 방향의 강도 차가 없어 강도가 매우 큽니다. 내 마모열성과 경도가 높으며 변형도 아주 적게 일어나죠. 그래서 칸막이나 가구, 전자제품 케이스나 실내 장식재, 악기 천장재, 방음 재료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161번 파티클 보드란 답안에 보시면 목재를 얇게 잘게 조각을 내어 결합체를 가하여 성형 열 앞판, 열로 압력을 준 판상 제품입니다. 148. 플라스틱입니다. 1930년대 석유화학의 발전에 따라서 오늘날 여러 합성수지가 생산되고, 이것은 일상자파나 컴퓨터 부품 등의 여러가지 부분에 사용하고 있죠. 162번 다음 중 석유화학 산업의 발달로 나타난 재료는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장점을 보시면 가공과 착색이 용이하고, 색깔이 다양하고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다. 타 재료의 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금속 질감이나 나뭇결, 펄 모양, 대리석 등 내수성이 좋다. 내수성이 좋아서 녹이 발생이나 부식이 없겠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열 전도율이 낮다. 그러나 그래서 차가운 느낌이 없습니다.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며
다른 재료와 복합이 용이하다. 다른 재료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내 약품성이 우수하다. 163번에 다음 중 플라스틱 특징을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플라스틱의 특징입니다. 가공이 어렵다. 열 전도율이 높다. 절연성이 열 전도율이 낮다. 옳은 것은 가공이 어렵다. 가공이 쉽죠. 열 전도율이 낮지요. 내성이 좋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재료의 복합이 쉽다. 어렵다. 내성이 좋다. 150번. 열 경화성 수지의 특징은 열 가수성, 열 경화성 이렇게 나눠지죠. 열의 안정적이다. 열 경화성입니다. 안정적이다. 거의 전부가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투명하게 나타난다. 압축, 적층 성형 등의 가공법에 의했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다. 가공법은 성형 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같다. 우리는 열 경화. 열 변형 온도가 150도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열 가수성 플라스틱보다는 강도가 높습니다. 164번 문제.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에 안정적이고 거의 전부가 반투명, 불투명, 압축, 적층 성형, 성형 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1번. 열 경화성 수지의 종류. 열 경화성 수지의 종류. 자, 페놀, 요소, 멜라민 수지, 에폭시, 실리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자, 페놀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를 대표하는 것이 페놀 수지입니다. 절연성이 크고 전기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며 베이크라이트라고도 하는 수지입니다. 베이크라이트. 165번 문제. 플라스틱 제품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베이크라이트라고도 하며 열 경화성 수지를 대표하는 것은 열 경화성 수지 대표 페놀 수지가 되겠죠. 페놀 수지. 152번 플라스틱의 성형법입니다. 플라스틱의 성형법. 사출, 압출, 블로우, 압축, 주입. 자, 사출은 가열하여 유동 상태로 된 플라스틱의 닫힌 상태의 금형에 고압으로 충전하여 이것을 냉각 경화시킨 다음에 금형을 열어 성형품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서 고압으로 충전하고 냉각 경화시킨 다음에 금형을 열어서 성형품을 얻는 방법. 압출. 플라스틱을 가려는 실린더 안에 녹여서 회전하는 스크류에 의해서 노즐을 통해 압력을 가합니다. 노즐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면 단면이 같은 장척 부재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된다. 장척 긴 부재죠. 그래서 압출성의 특징은 회전하는 스크류에 의해서 블로우 성형 재료에 연화시킨 후 공중체를 금형에 끼워 공중체를 금형에 끼워서 여기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공중체를 넓혀 금형에 압착한 다음에 냉각 경화시킨 성형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압축 가열한 금형에 원료를 투입하여 금형을 닫고 가압 가열한 다음에 재료가 완전히 굳어지는 것을 기다려 성형품을 금형에서 빼내는 방법. 압축 주입 형의 액상에 열 경화성 수지를 주입하여 가열 경화시켜 성형품을 만드는 법을 주입 성형이라고 얘기합니다. 166번 가열하여 유동 상태로 된 플라스틱을 닫힌 상태의 금형에 고압으로 충전하여 이것을 냉각 경화시킨 다음에 금형을 열어서 성형품을 압축이 됩니다. 자, 167번 금속 재료의 성질입니다. 금속 재료의 성질. 금속은 비중이 크다. 비중이 큽니다. 열및 전기 양도체다. 열및 전기 양도체. 열,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도가 크고 단단하며 내 마멸성이 풍부하다. 마멸이 되지 않는다. 잘. 전성과 연성이 좋다.
외력의 저항과 내력이 크다. 이온화했을 때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불에 타지 않지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167번. 금속 재료의 성질과 먼 것은 비중이 크죠. 색채가 다양하다. 색채가 다양하다. 예, 이건 알루미늄 되겠, 우선 플라스틱이 되겠죠. 색채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금속은 열과 전기의 양도체, 전성과 연성이 좋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금속의 분류입니다. 금속의 분류는 철제를 분류할 때는 탄소의 함유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철제가 구분되죠. 철 이외에는 규소, 망간, 인, 유황 등 다섯 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제는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선철, 순철, 주철 등으로 나눠지죠. 168번. 강철에 함유된 원소 중 철강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탄소가 되겠습니다. 155번. 형상기억학급. 기억을 하는 학급입니다. 어떠한 형태를. 자, 이것은 온도가 되면 원래의 형상으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금속을 형상기억학급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상기억학급에 고려할 사항을 보시면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 형상회복에 따른 발생하는 힘은 어느 정도인가, 몇 도씨에서 형상이 회복되는가 등을 고려할 상황이 되겠죠. 169번. 일정한 온도가 되면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금속 하면 형상기형학금이 되겠습니다. 금속의 열처리입니다. 금속의 열처리. 풀림. 800에서 1000도에서 가열한 후에 서서히 냉각하는 방법, 풀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열에 의해서 금속을 정상적인 성질로 회복시키는 열처리, 정상적인 성질로 회복시키는 열처리, 풀림. 담금질, 금속을 높은 온도까지 가려졌다가 물이나 기름 용액 속에서 급하게 급속히 냉각시키는 방법. 단단한 성질을 얻게 할때 담금질을 하겠죠. 뜨임, 200에서 600도씨에서 가열한 후에 대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 대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 뜨임. 표면 경화법. 표면이 마찰에 잘 견기도록 굳게 하고, 탄소 함유량을 부분적으로 열처리하여 내충격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법. 내충격이 표면의 경화법입니다. 자, 170번 문제. 다음 중 금속의 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담금질 뜨임, 불림, 풀림이라고도 얘기하죠. 연마가 되겠네요. 금속의 가공입니다. 주조, 단조, 당금, 압연, 압출, 드로잉, 임발, 판금, 전조, 엠보싱 가공 등이 있습니다. 171번. 다음 중 금속 재료의 가공의 특성이 아닌 것은 소성, 단조, 엠보싱, 사출 가공이 되겠네요. 172번. 귀금속을 도금할 때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거친 도금이 된 것으로 갈색, 무광택, 백색, 회흑색 속출된 도금의 결함의 명칭은 탄도금입니다. 탄도금. 흑색은 탄도금입니다. 자, 자기입니다. 소성 온도가 1300도씨 이상으로 가장 높은 독일을 자기라고 하죠. 투광성이 있고 매우 단단하며 경도 및 강도가 점토 제품 중에 가장 크고, 경도 및 강도가 가장 크고, 손끝으로 두드리면 가벼운 청음이 난다. 건축용이나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173번. 다음 중 소성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1300도씨 이상 자기가 되겠습니다. 직물의 3조직. 평직, 능직, 주자직. 직물의 3조직입니다. 다음 중 174번. 직물의 3조직이 아닌 거. 평직, 능직, 주자직, 익직이 되겠네요. 160번. 무명입니다. 무명. 종자섬유 중에 면화 K폭입니다. 면화는 무명이라고도 하죠. 보온과 습성이 좋고 비중이 높다. 또한 취급이 쉬우며 열에 강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75번. 다음 섬유 중 습성이 좋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예, 무명. 무명이 되겠습니다. 161. 유리입니다. 유리는 규산화,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등 고온으로 녹인 후 냉각하면서 생기는 투명도가 높은 물체를 갖다 우리는 유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유리 비중은 2.5에서 2.6 정도 됩니다. 전기의 부도체고 IC 직접 회로의 기판, 콘덴서 등에 걸쳐서 신소재로서 적용성이 아주 높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176번 규사 탄산 나트륨 탄산 칼슘 하면 벌써 유리 제품이 나와야 되겠죠. 규사 탄산 나트륨 탄산 칼슘. 162번 수취법입니다. 용해된 유리 소지를 취관 끝에 취관 긴 간이겠죠. 두고 잎으로 불어 늘리는 방법 갖다 우리는 수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177번 용해된 유리 소지를 취관 끝에 두고 입으로 불어서 수취법. 입으로 불어서 수취법. 163번 수성도료입니다. 수성도료 재료 중 취급이 간편하고 발화성이 낮고 경제적인 도료를 수성도료. 알료를 물로 용해하여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한 분말 상태의 도료. 시판되는 것은 대부분의 흰색으로 원하는 색을 내고자 할 때는 수성의 조색제나 아크릴 묵감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색제에는 카세인, 소석회, 아교, 텍스트린, 아라비아 고무 등이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는 건물 외벽이나 콘크리트, 시멘트 벽, 목재, 벽지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죠. 178번 다음 도료 중 취급이 간편하며 발화성이 낮고 경제적인 도료는 수성 도료가 되겠습니다. 164번 스트리퍼블입니다. 스트리퍼블 바탕이나 도막 위에 부착하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도료를 우리는 스트리퍼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보호 기간을 거쳐 다음 쉽게 벗겨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제의 더러움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간단히 벗겨서 벗겨낼 수 있습니다. 비늘게 수지를 사용하죠. 179번 스트리퍼블 페인트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얇게 도장이 된다. 두껍게 도장이 됩니다. 165 핫 스프레이 도장입니다. 핫 스프레이 도장. 고점도 도료는 스프레이 도장으로 할 수 없으므로 도료의 점도를 저하시키는 수단으로 가온, 온도를 가해서 하는 스프레이 도장 장치를 핫 스프레이 도장이라고 합니다. 건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광택이 아주 좋습니다. 흐림, 풀림, 메마름이 좋고 물체와의 스프레이 거리는 가깝게 해서 조작 속도도 느리게 해야 합니다. 공기의 소비량이 아주 작습니다. 180번 문제 핫스프레이 도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광택이 좋고 두꺼운 도막을 얻으려면 여러 번 채운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붓으로 뜨겁게 스프레이 온도로 열로 하기 때문에 두꺼워집니다. 흐림 풀림 메마름이 적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